안녕하세요. 미스앤 미스 구독자 여러분, 김동원 실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집은 중구에 있는 정동 상림원인데요. 평양은 42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자녀가 둘이 있으신데요. 자녀분들과 아내에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선물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가 거기에 충분히 동의가 돼서 멋지게 설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현관입니다. 고객님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좀 색다른 무드와 간결함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이 집에 계속 거주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살면서 느끼게 된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하셨어요. 기능 및 공간별 용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만한 컬러 및 톤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자재인데 모두 따로 놀고 있어서 어수선했죠. 저희의 전략은 최대한 살릴 것을 살리고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로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죠. 기존에 있던 벽면 타일과 바닥 타일은 보존하면서 신발장 면은 그와 어울리는 어두운 톤의 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천장은 매우 지저분했었는데 천장을 간결하게 하고 벽면립 등의 색상도 조정하여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울리는 현관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가 주방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인테리어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주방 때문인데 어떠신가요? 참 다양한 마감재가 있는데 서로 잘 어울리고 있지 않나요? 실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분 공사였습니다. 포겐폴이라는 억소리가 나는 가구가 이미 분양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주방입니다. 비싼 주방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평양대에 비해 좁은 주방에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짜리몽땅한 아일랜드가 있고 옆에 원형 테이블이 있어 손님들이 오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셔야 하는데 공간이 답답하다고 하셨죠. 톤이 없고 조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도가 부족한 것도 답답하게 느끼게 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자재와 어울리는 톤의 세라믹으로 덩어리진 아일랜드를 만들고 그와 어울리는 다이닝 테이블을 일치하여 웅장한 하나의 오브제 같은 가구를 설계하였습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 다이닝 테이블과 아일랜드가 커지면 다소 답답해질 수 있었지만 다이닝 테이블의 다리를 아크릴로 만들어 마치 떠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강렬했던 상판과 미드웨이는 아일랜드에 사용한 세라믹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기존 싱크와 새로 구입하신 냉장고와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빌트인으로 냉장고를 추가하여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튀어나오는 손잡이가 없게 계획하여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주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산만했던 천장의 조명은 필요한 곳에만 다운라이트를 계획하고 요리하고 작업하는 공간에는 라인 등을 계획하여 조도를 확보하였죠. 다이닝 테이블에 있는 펜던트가 좀 특별하죠? 손님들과 둘러앉아 와인을 마시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훌륭하지만 신비적인 마르셀사의 네온델루즈 펜던트를 선정해드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재밌지 않나요? 여기가 다용도실 도어인데요. 현관에서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익혀지기 위해 같은 마테리얼을 사용하고 문선도 없고 손잡이도 없는 디테일을 사용했어요. 실용적이면서도 간결한 그런 주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거실이에요. 원래 창문이 3면이 있었죠. 창면이 3면이면 밝을 수 있고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개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고객님께서 이 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주변에 상업 건물이 많아 우리 고객님은 항상 블레인드를 내려놓고 사신다고 하셨고 가구 배치하기도 어려웠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는 닫고 일부는 열어주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뷰가 좋은 공원면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막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파 뒤는 가벽으로 막고 그 옆면은 간살도와 불투명 유리를 사용하여 채광은 확보하면서 프라이버시도 확보했죠. 소파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넓었어요. 일부러 기역자 소파를 선정하여 공간을 나누고 USM 가구를 사용하여 우리 고객님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수집한 컬렉션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원형 테이블을 놓아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작업을 하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죠. 우리 고객님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어요. 공원적 창문도 시선을 차단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헌터 더글라스의 정돈 블라인드를 사용하였죠. 필요에 따라 각도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인데 블라인드의 간헐적인 방향성과 간사이 도어의 세로적인 방향성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 근사하네요. 토는 기존에 있던 트래버틴 벽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어요. 현관 및 주방과는 대비되게 밝은 공간을 만들려고 했죠. 벽면은 백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색입니다. 벤자민 무어의 에치컴 그레이라는 회색이지만 빛도 많이 들어오고 넓은 면에 적용되어 따뜻한 백색으로 인식됩니다. 여러분 안방에도 재밌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고객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붙박이장 옆 공간의 깊이가 60cm로 애매해서 딱 맞는 테이블 찾기가 어려우셨다고 했어요. 우리 고객님이 자택근무를 하실 일이 많으셔서 작업할 공간이 필요하셨죠. 장 옆에 공간에 딱 맞게 스탠과 유리로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역자 테이블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스탠과 유리는 상업 공간에나 어울린다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 디테일이 훌륭해서 그런지 집에서도 잘 어울리는 따뜻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옆에 놓인 USB TV 콘솔과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고객님의 또 다른 식구인 강아지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안방의 반대편에 브론즈 스탠과 어울리는 월넛으로 제작한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 아래 공간에 주인이 강아지입니다. 고객님은 주로 서서 화장을 하신다고 하셔서 화장대를 조금 높이 설치해드렸는데 덕분에 강아지를 위한 아늑하고 재밌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욕실에는 세면대만 제작해드렸어요. 부분 공사이기에 화장실 상태가 매우 훌륭했지만 안방과 거실 욕실 모두 세면대가 낮고 거울장에 머리가 남는 등 고객님이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불필요했던 거울장을 철거하고 수납이 가능한 세면대를 디자인해드려 개방감 있는 욕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안방 욕실도 기존 욕실이 훌륭했지만 탑볼 형태의 세면대에 옆으로 물이 많이 튀어 고객님이 관리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물이 많이 튀지 않는 언더카운터 형태의 세면대를 구성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세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부에는 선반을 만들어 수건을 수납할 수 있게 계획하고요. 여러분 집이 멋지지 않았나요? 보통 인테리어 하면은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나 밝고 따뜻한 집을 많이 원하셔서 어두운 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던 어두운 톤의 마감재들이 상태가 좋아 부분 공사였지만 오히려 어두운 기존 상태를 잘 활용하여 근사한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좋은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